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세기 때 낙동영됐던 선거 막바지, 막바지와 공작이 사렴치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어제부터 김경희 후보를 지지하는 SNS 공간에 유령 같은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저 엄태준 후보의 친구들이 땅을 샀는데 이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시장의 비호 아래 음성적인 땅 투기나 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동생을 무슨 관변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둔갑시켜서 땅 투기에 동원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시켰습니다.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단체의 사무국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저 엄태준의 선거 낙선을 목표로 벌이는 악의적인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막바지에 아무거나 내질러서 상대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당선이나 대거보자는 아주 파렴치하고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해서 흑색 선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선만 대거보자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악의적인 마타도어 네거티브 선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수원, 성남, 화성, 용인 등 경기도 내 최고의 재정운영 역량을 갖춘 도시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정부로부터도 재정관련 최우수 지자체 평가까지 받은 인천시와 저를 향해서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법적인 표현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흑색 선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명하게 대응했고 제 선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마치 하이니스 본사가 용인으로 이전할 것처럼 또 호들갑 떨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실을 조목조목 밝혀내자 이번에는 후보자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쓴 게 아니면 다 괜찮다는 말입니까?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이 없습니까? 버젓이 본인의 이름을 딴 SNS 공간을 떠도는데 뒷짐지고 즐긴 거는 아닙니까? 저는 저와 관련된 인터넷 공간에서 혹여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후보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뒤에서 숨어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2012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저하고 끝장 토론을 합시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앞에서 누가 더 이천을 사랑하는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려 하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천을 발전시킬 건지 토론합시다. 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민선 8기 이천시 행정부와 의회 일꾼을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출마를 선언하고 거리를 나섰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있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굳건하게 맞잡은 두 손에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쪽만의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바뀌었습니다. 투표하는 국민만이 진정으로 주권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내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천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 엄태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이 주인이 된 행정이 이런 거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천 시민의 지혜롭고 위대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땅, 제 이름, 제 명의로 땅도 없고요. 제 집사람으로 있는 건 선거 사무실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뿐입니다. 없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그러면 좀 만나서 네. 예, 구체적인 필지를 대고 당신을 땅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지금 선거가 있으면 말이 말을 건너서 가는데 이 시기에 시민들 얼마나 의혹이 일겠습니까? 특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의혹을 우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은 생각의 외부적 표현이 말인데 말을 믿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왜곡된 정보고 민심이 왜곡되는데 이 선거 때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도 정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후보가 일일이 이런 걸 개발합니까? 선관위에서 예,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차후라도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말 근거들 미약한데 이렇게 했다면 단호하게 처벌 받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기자회견 하는 자리니까 오늘도 좋습니다. 그분들 바로 나타나라고 하세요. 저하고 얘기합시다.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거 때일수록 그렇죠. 지금 제안합니다. 그분들 누군가 만들어냈으니까 이야기 나왔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간 내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러니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말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 돌아가서 무슨 친구의 동생이 무슨 단체 사무국장이고 그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든 관여된 사람이든 다 나타나라는 거예요. 제가 다 있는 앞에서 다 말씀 설명 드릴 테니까 저는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언론들도 언론의 자유는 권력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 대해서는 진실 보도의 의무밖에 없어요. 언론의 자유를 시민들한테 주장하지 마세요. 진실을 보도해 주세요. 우리 정치인들에게만 책임 묻지 마시고 언론들도 이 선거도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 있는 그대로만 해주시고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예 저는 정치를 여기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선거가 여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이천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해서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정치 생명과 관계없이 그것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것은 언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저는 다른 목적으로 정치하는 놈이 아니라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